지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오띠라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 얼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환승입니다. 저는 오전 두 번째 시간이 끝나고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요. 지금 이것도 예전이랑 느낌이 다르네요. 아, 사람이 많아서 이따가 다시 킬게요. 빡! 저는 고시네라는 곳에 왔는데 저번에도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깨반경이랑 먹었었는데 오늘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지영진. 네. 최재훈. 네. 최원준. 네. 현세현. 네. 황규석. 네. 이상우. 추석. 출국 심사의 혁신은 고객이 겪어야 하는 불편을. 저는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오전부터 오후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저희 누나가 서울로 출장을 오는 날이어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서 오늘은 아마 누나랑 같이 밥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누나랑 밥 먹고 오늘은 후딱 씻고 편집하거나 책 읽다가 아마 드라마를 보겠죠, 누나랑? 그러다가 일찍 자려고 합니다. 그럼 집에서 만나요. 빰. 저는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누나랑 저녁까지 먹고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개강 첫 주여서 모든 수업들이 거의 OT들로 이루어져서 금방 끝나기도 하고 끝까지 하고 끝난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벼운 하루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오면 바로 세안을 해주는 편이라 바로 세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등장한 이 헤어밴드와 함께 오늘 세수를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탈색을 해서 세안할 때는 최대한 머리가 닿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저녁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날엔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클렌징 밤 같은 제품들로 약간 세정력이 좀 있는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어주거든요. 오늘은 클렌징 밤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1차적으로 지어줄 건데 클렌징 워터로 하다가 요즘에 조금 더 보습감을 주면서 부드럽게 지우고 싶어서 클렌징 밤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클렌징 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츌러로 이렇게 적당량을 퍼서 사용하면 훨씬 좋으니까 스파츌러를 꼭 잘 챙겨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외출할 때 메이크업을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클렌징 제품에서 너무 자극적이면 좀 그렇더라고요. 하루 마무리를 하는데 피부에 자극을 준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하루 마무리를 기분 좋게 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클렌징 제품은 최대한 자극이 덜 가면서도 세정이 잘 되는 제품들을 찾아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클렌징도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을 하면 약간 우유 세안하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클렌징을 해도 좀 건조함이 확실하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제품이라 요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은 살짝 베리베리한 향인데 뭔가 맛있을 것 같으면서 달달할 것 같으면서 피부에 그렇게 자극이 갈 것 같은 그런 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클렌징 밤을 이제 안 써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클렌징 밤의 장점이 흐르지가 않아요. 클렌징 워터랑 클렌징 오일은 이렇게 클렌징 하다 보면 이렇게 목 아래로 흐를 때가 있는데, 클렌징 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서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해주면서 롤링을 해준 다음에 이제 솜으로 닦아내줘도 되고 뭐 티슈로 닦아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물로 세안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물로 세안을 하고 올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워준 다음에 한 번 더 세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한때 쓰다가 요즘 갑자기 또 손이 가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엔 유리아주 베리어덤 시카 토너를 발라줍니다. 요즘 이쪽에 트러블이 좀 나가지고 트러블 케어에 괜찮은 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템버린즈 타이거 리프 100 세럼을 발라줄 건데, 제가 템버린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번에 인스타 DM으로 템버린즈 좋냐고 여쭤봐 주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고체 향수로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우선 패키지나 디자인 같은 거는 뭐 워낙 이쁘기로 유명하고, 제품력도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매니아층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킨케어는 이 세럼으로 처음 접했는데, 스킨케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녁에 잘 사용해 주고 있어요. 이 제품 바르면 약간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는, 속부터 살짝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 같은 날씨에도 사용하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은 디어클레어스 미드나잇 블루 카밍 크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얘는 제품 이름처럼 진짜 이런 블루 컬러예요. 크림이 살짝 제가 입었던 맨투맨 컬러랑 살짝 비슷한 정도의 블루 컬러인데, 뭔가 피부가 좋아질 것만 같은 그런 컬러. 부달 청귤 비타씨 크림 인텐스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립밤. 저는 이렇게 체리가 선물해준 책을 읽다가, 제가 책을 읽으면 눈이 금방 아프고 졸려가지고 잘 못 읽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복학생이 된 저의 개강 첫날, 첫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첫 주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첫날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꼭 결석이랑 지각을 하지 않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학교에서의 브이로그도 종종 들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도 내일도 건강한 하루 보내요. 안녕. 바이.